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매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 삼성제약 코드번호는 00136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11일 3시 1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최장암 치료제 리아벡스주 국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이제 아스코 학술회의에서 발표를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으로 강하게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횡보세, 네, 횡보하는 움직임인데, 뭐 최근에 이제 베팅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리아벡스주 국내 그리고 이게 최장암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임상 3상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큰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젠백스, 예, 젠백스 GL인가 그쪽 회사가 원래 이제 삼성제약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죠. 예, 거기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GV1001 예, 기술 이전 고려 예, 이런 부분들도 뭐 2월 달에도 나왔었고, 뭐 틈틈이 뭐 구충제 이버맥틴 코로나 치사율 뭐 이런 뉴스로도 중간중간 슈팅을 줬었는데, 아무래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리아벡스주가 삼상에서 뭐 안전성 확인을 소식을 했다라든지, 작년 8월에도 뭐 임상 3상 최종 보고서 예, 이런 게 나왔다라는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 어제 뭐 영상 올려드리긴 했는데 좀 많이 도움은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상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정을 좀 눌렸다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는 저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결국에는 사이클을 보면서 대응 관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주가가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났다. 네. 이런 보시게 되면은 하락 추세를 그릴 때는 보통 이 저점 그리고 저점 저점 저점을 기준으로 이제 잡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보통 이런 고점 정도 이제 부근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추세가 뭐 만약에 떨어질 주식이었다면은 올라가지도 않았겠죠. 이런 데서 막혀서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일단 가격에 상한가로 뚫어냈고 그 위에서 이제 직전 매물대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는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눌렸다가 가느냐에 대한 차이점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모멘텀은 상당히 큰 모멘텀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아니면 또 추가적인 뭐 어떤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방향성 저도 잘 모르죠. 실제 지금은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분봉을 보게 되면은 단타 구간입니다. 단타 구간이고, 실제 얘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계속해서 뭐 1분당 얘가 어제 터진 걸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80억에서 90억 사이로 나왔어요. 70억에서 80억, 90억. 70억에서 90억 사이로 나왔었는데, 얘가 올라 한 번 더 이 구간,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분당. 네, 분당 한 70억에서 90억 정도 나와준다라고 하고, 그게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된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는 흐름이었죠. 네, 이때 상한가 갈 때부터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지금 거래대금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올라갈 때 되면은 또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제약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거래대금 순위로 해서는 한 1, 2등, 네, 거래량, 네, 거래량 순위로 해서는 거의 1, 2등 순위에 있었는데, 과연 그런 흐름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을 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돈을 쏴줘야 되는 분들이 있다. 뭐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약하냐? 그렇지도 않죠. 횡보하는 것뿐이고 올라갔으니까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왜냐? 이 구간은 어쨌든 지금은 첫 번째 저항이고, 보통 여기서는 공매도꾼들도 한번 손절을 짧게 잡고 진입을 하거든요. 이런 데서는요. 근데 얘네들도 쫄리죠.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아마 이 구간에서는 쫄릴 겁니다. 이런 자리들에서는
왜냐면은 너무 강하게 올랐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한번 눌려줘라. 약간 이 생각으로 공매도를 칠 텐데. 근데 얘가 눌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아직 뭐 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도 만나지 않았고 3일선도 지금 안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튼 강하죠. 정말 강하게 올라갔고 어느 정도 이평선들을 좀 기다리겠죠. 네, 기다리는 흐름. 근데 그대로 급등을 한다라고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이게 모멘텀은 괜찮긴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여기서도 하락 추세는 벗어났잖아요. 약간 이런 흐름이죠. 하락 추세를 벗어난.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자리인데, 실제 저는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는데, 이런 자리는 실제 좀 지루해요. 지루한데, 다만 평단가가 상당히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끌고 갈때 편한 자리고, 실제 여기서는 단타 구간이죠. 위에서는. 공중에서 부양이, 공중에서 떠버리고, 실제 주가가 한번 이제, 불을 뿜게 되면은, 얘가 어느 순간에서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든지,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한몇 시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며칠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데가 저항대는 걸리죠. 저항대는 걸리는데, 근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뭐 주봉상 가격대가 월봉, 주봉상 가격대에서 안 빠진다. 네,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진다라고 하면 결국 올라가겠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잖아요. 여기서 지지받았고, 저항받았고, 저항받았고, 지지받았고,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하는 흐름이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8,200원 위에서 놀아준다, 자꾸. 그러면은 한번더 치고 올라가겠다는 뜻이고, 여기서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트렌드나 아니면 직전에 또 다른 매물대, 이런 매물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매물대를 좀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가격대로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내가 공격적이다라고 하면은 한이 정도? 7,200원대를 좀 지지선을 보게 될것 같고, 만약에 8,200원대가 좀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7,200원대는 안올 확률이 높겠죠. 200원대 지지받고 그 다음 고점 매물대까지 테스트하러 간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제 차트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 거래하는 것도 달라요. 거래하는 거는 또 이제 분봉을 보면서 거래한 사람들도 있고, 뭐 1시간 차트를 보면서 거래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기 때문에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네, 이상 삼성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3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영보화학, 네. 현재가 5,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5,655원, 손절가 4,98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